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3살이고요. 저는 병원 행정 출신 원무과에서 7년 정도 일을 하다가 우연히 신체 손해사정사를 알게 되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험 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제 응시 번호가 있는 순간 가족들 다 같이 너무 함성을 지르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까지 합격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맨 처음으로 한 것은 21년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제가 직장을 병행하면서 22년도 2차 시험을 쳤는데 그거는 불합격이 됐고요. 그러면서 23년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전업을 해서 공부한 결과 합격했어요. 총한 3년 정도 공부 기간을 두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공부를 좀안 하고 대학교 때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딸수 있는 면허증을 따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별이라든가 이제 그런 대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연봉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하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제가 신체손해사정사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인스TV로 공부를 한게 아니고 처음에는 잘 모르고 다른 타학원 강의를 먼저 수강을 했어요. 기본 강의를.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독학을 하게 되면서 인스TV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재가 좀 저랑 잘 맞았고 이제 해설이라든가 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24년도 기본서 4권을 사고 책을만 보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 두달 전에 이제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 문제 풀이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진작 안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먼저 다 회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저는 약술집을 여러 번 만들어서 수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지희 교수님 문제풀이 강의를 듣게 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약간 덜 봐도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교수님이 중요시 여겼던 그 부분을 따로 메모해두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책임 근제는 계산 문제 비중이 많은 과목인 만큼 저는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김광준 교수님 문제풀이 과정을 듣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풀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인 만큼 조심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주셔서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풀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술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이 마지막에 집어준 약술 부위 위주로 공부를 하니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표준약관, 장애, 실손, 상해 질병보험 파트별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1년 동안 표준약관과 장애 분류표는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학습하였고, 실손과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윤종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 바뀐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서 제가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재미있게 공부한 과목인 반면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문제도 잘안 풀리고 가장 많은 학습 시간을 투자한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시험 두달 앞두고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 박세원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술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찝어주셔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학습을 하니 53점으로 제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부 초반이랑 후반이랑 게 다른데요. 공부 초반에는
의학 이론이 가장 어려웠고 자동차 보험이 가장 재밌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학 이론이 가장 재밌었고 자동차 보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자동차 보험은 일단 서술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서술을 내가 풀어나가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서 박세원 교수님 문제풀이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 강의가 저는 진짜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2주 전에 박세원 교수님 약술 현장 강의도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약술 준비하는데 정말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저 또한 그랬는데 직장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일이 오늘 힘들었다고 오늘 공부는 쉬자라는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저도 저 또한 그렇게 공부를 해서 22년도에 불합격이 됐고요. 그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중에 스터디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은 이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건 안 했는데 라고 비교를 하게 될까 봐 그러면서 제가 의욕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스터디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터디하러 갈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자라는 생각으로 혼자서 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합격자 면단 나올 때 저는 저희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제 응시번호를 확인을 했고요. 저희 신랑이 제 응시번호를 확인해주고 가족들 다 같이 환호를 지르면서 좋아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발표가 있던 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명단을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에 제 응시 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 같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고 송도 바닷가 조개구이집 가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는 이렇게 저같이 합격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 응시 번호를 확인한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김강준 교수님이 뭐 무섭다고 하시던데 저는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교수님 강의를 너무 웃으면서 들었었고요. 이렇게 계산 문제를, 사신 문제를 이렇게 같이 풀면서 어떤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만약에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번에 책임 근제 계산 문제는 다 틀렸었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교수님은 하도 제가 유명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동차 보험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내가 어떻게 서술을 해나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게 정말 어려웠었는데 박세원 교수님 강의를 듣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적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좀 줄여서 적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고요.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이 집어주신 부분은 약관 통째로 제가 다 외우려고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시험 합격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던 중에 이제 실손이 제가 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그 표장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실손 계산하는 방법과 어떻게 실손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교수님이 잘 알려주셔서 지금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계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알수 있었고 또 약간 바뀐 부분을 또 언급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눈여겨봤고 그 부분이 출제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과락을 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 이론은 일단 기본서를 먼저 다 외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목인지 이해부터 제가 하였고 약술집을 만들면서 제 나름 외웠다고 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머릿속에 혼동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지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의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너무 쉽게 잘 재미있게 풀어나가 주셔서 좀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특별히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메모를 해두었고,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이제 그 내용 위주로 제가 암기를 하였고, 공부 마지막에는 이지희 교수님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집어주신 부분을 위주로 제가 암기를 하였고, 그럼으로써 제가 의학이론 78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무자도 아니었고 보험에 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도 할까 했는데 끝까지 도전했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 있게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신다면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